그래서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애들 깨울 때 아주 손쉽게 깨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뽀로로 마이크예요. 뽀로로 마이크. 인터넷으로 아마 검색하셔도 될 겁니다. 예. 교사가 이제 조심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잠자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이건 뭐 앞서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세트. 우리는 교과 세트기 무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제가 미대를 간 아이를 제가 그 영어 교사인 제가 이렇게 써준 추천서예요. 이 녀석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재수해서 일반 대학을 갔는데 미술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대에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야, 아니 미술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그래 하지 나한테 써달라고 하면 그게 무슨 추천서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미술 선생님은 저를 칭찬해 주신 적이 단한 번도 없지만 선생님은 저를 칭찬해 주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있지. 저는 애들 수행 평가를 다그 가지고, 물론 온라인 학교니까 가능한 게 뭐냐면 찍어서 올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마침 저이 실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학기 첫 2학년 초첫 수행 평가는 이렇게 그림판으로 좀좀 허접하다 할까? 뭐 이렇게 했지만 2학기 들어서는 이렇게 드디어 이제 애가 그 인터넷 중독 단원인데 빌 게이츠 교과서에 나온 빌 게이츠 사진을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가요? 상당히 빌 게이츠처럼 생겼죠. 그러더니 기말고사에 이 압권인 작품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굴. 네. 지금 이게 이제 홈메이커. 그 당시에 남녀 평등이 주제인 그런 단원에서 여기 그 단원의 주제를 남자도 이제 육아와 가사에 동참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얘가 이거를 단한 방에 표현해 버린 거 이렇게. 그 단원의 주제를 이 정도면 추천할 수 있죠. 이게 제가 그 아이 작품을 스캔해서 추천서 안에다 직접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문구점에 가니까 뭐한 장에 2,000원짜리 종이, 바닥바닥한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에다 출력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근데 어찌 않아서 7명 모집하는데 합격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추천서를 선생님들, 이 교직을 날로 먹자. 좀 아이들의 아픈 영어, 이 낯선 행동을 우리가 보듬어 주려면 교사가 여유가 있어야지. 그러려면 막 수업과 준비 같은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지금처럼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 때문에 그냥 온라인 준비하고 오프라인 준비하고 정신이 못 차. 그러면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우는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봐 주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얘들아, 선생님은 니네들 추천서 다 써준다. 봐라. 근데 내용 잘 봐라. 2학년 초에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영어 단어를 표현해 놓은 수행평가를 쓴 수행해. 결국은 이 아이가 수행평가 한 것이 추천서가 된 거거든. 여기도 맨 마지막 부분. 게다가 남자의 표정을 실감나게 표현하여 고등학생의 지치를 담아내어 동료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내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추천서는 내가 네 명이 쓰는 거지만 누가 내용은 다 채우는 거다. 너희들이 채우는 거 아니냐. 이걸 저는 첫 시간에,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거를 나눠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의견은 단한 줄. 학생의 창조. 같이 읽어보실까요? 학생 시작.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의,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자가 되어 이도 추천. 그러면 체대를 가려는 애는 수행평가를 뭐로 해야 돼? 체육으로 하면 돼. 그러면 학생의 창의력, 운동에 대한 열의, 성실성으로 훌륭한 체육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여기는 엑설사이즈라는, 전에 최대의 가라이들은
몸으로 표현해라고 했던 것이고요. 얘가 맡은 단어 중에 exercise, 운동, 이런 나왔어요. 이거 exercise, 이거를 애가 영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 대공원 전철역인데 이 녀석이 여기서 이 몸 일으키기 300개를 하는 거예요. 시간상 못 보여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300개를 해. 그래서 야, 너 5초만 하면 된다 근데 무슨 5분을 했어 힘들게. 그랬더니 아 실은 제가 이 아이에게 최대를 간 졸업생 애를 얘 멘토로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형이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받으려면 1분에 65개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근력을 유지하려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300개를 연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수업 시간에 잠자던 애입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로 이작 스타가 된 거죠. 여학생들이 와 도대체 제 복근은 어떻게 생길 수가? 내가 수행평가를 하면 애들이 다 보여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선생님한테 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보내드린 거 한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시지 않고 지금 서울에서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댁에서 하시는데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은가 봐요. 네. 아 오셨다. 네 됐습니다. 네, 네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요약하면은 낯선 행동에 여섯 가지가 있다. 뭐뭐뭐 있었다 방잠 땡, 저 땡땡이 치고. 근데 이런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알고 보면 그 아이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다. 낯선 행동 밑바닥에 예, 우울감이 있다. 근데 우울감을 우리가 훈육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돌보고 치유하자.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이들이 뭐가 커야 돼? 자존감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어떻게 한 거다? 수행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꽤 쓸만한 아이거든 한 기회. 그 한 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 위에 손 얹고 앉아있던 그 여학생. 그리고 눈 뜨고 자던 이 남학생, 이 여학생,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스타가 됐습니까? 수행평가를 통해서 스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온라인 학교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애들에게 자기들 끼를 살려서 수행평가를 해보도록.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수업 콘텐츠로 수용하세요. 전 극단적인 말로 이렇게 합니다. 교재 연구는 왜 선생님이 하냐? 우리는 그 내용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재 연구는 누가 하는 거다? 아이들이 하는 거다. 자기들의 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당장 생활기록 지금 수행평가를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뭐로 하신다? 세특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니네들이 하면 선생님이 500자 다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교직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의 그 인터넷 중단 사고가 있어서 휴대폰 와이파이로 이렇게 복구하긴 했는데 집에서 하면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채팅도 열심히 해 주셨고요.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예요. ICTSONG 여기다가 선생님 써주세요. 네. ICT니까 송 ICT 송이에요. 송 카톡 아이디 찾으셔서 저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앞으로 계속 선생님들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한 제가 하루 이틀 거의 매일 최신 정보. 저에는 단톡방이 한 200개 가량 됩니다. 연수하면 반드시 저는 단톡방을 열어요. 왜냐? 내가 잘난 척하고 수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변하는 거잖아요. 제가 변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ICTSONG, ICTSONG입니다.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이 파워포인트부터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부터 다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충남 교육에서 혁신이 이 연수 과정을 통해서 불같이 혁신이 일어나서 충남 교육이 행복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음성 한번 딱 해제해 주시겠어요? 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한번 딱 해제해 주세요. 음성어. 예. 해제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학생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이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낯선 행동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못하실까봐 문제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왜 문제 행동이 아니라 낯선 행동인지 이제 좀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해의 시선으로 보면 학생이 문제 행동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행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배 교사로서 좋은 강의 해주신 송영호 선생님께 우리 소리 들리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비디오 때문에 무리함을 범했다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10분까지 오후 강좌를 선택하셔서 그 회의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영호 선생님. 송영호 네. 선생님. 네, 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기 뭐 하여튼 선생님들에게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멀리서 들려서 조금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충남이 저는 의미가 네네. 커요. 몇 번을 충남 그 서해안 쪽에 학교에서 몇 번 강의 요청이 왔는데 못 갔거든요. 네네. 서너 시간 네. 걸려서 이렇게 하시면 네. 이 선생님들 잘 양성하셔서 이제 지역의 강사로 양성하세요. 네,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목표가 이거였어요. 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강사로 꼭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